안녕하십니까,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열 절단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0볼트로 인가되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서 온도를 또 위에 이렇게 조그해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앞부분에 있는 메탈 부분이 전기적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굉장히 열을 받아서 이렇게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절단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테스트형으로 3D 프린터로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요. 네, 이렇게 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직접 절단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이 제품이 예, 태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